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는 25일 드디어 아이폰 5S와 5C가 국내 출시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바뀐 새로운 오정체제인 iOS 7은 기존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나하나 바뀐 부분을 들여다보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용하는데 매우 편리할 만한 몇 가지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포트라이트 검색입니다. 이전에는 화면을 이렇게 슬라이드 했어야 하는데요. iOS 7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나타납니다. 사용했던 앱을 종료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버튼을 두 번 누르고 앱을 눌러서 삭제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카드를 위로 날리면 끝입니다. 다음은 iOS 7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능 중 하나인 제어센터입니다. 어디서든 밑에서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이렇게 제어센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에어플레인 모드 전환, 와이파이 연결, 블루투스, 방해금지, 그리고 화면 전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도 조절하고 음악 재생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플래시랑 타이머, 계산기, 그리고 사진기까지 유용한 기능들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금 달라진 사진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진이 무조건 나열만 됐었는데요. 이제는 시간, 장소별로 정리됩니다. 이것이 기존과 같은 거라면 위에 모음을 누르면 장소별로 묶이고 연도를 누르면 연도별로 묶입니다. 여기서 제목줄을 누르면 이렇게 지도로도 보여지고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는 썸네일이 뜹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파리에서 어떤 사이트 주소를 입력할 때 스페이스바 옆에 점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닷컴이나 co.kr 등이 나옵니다.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 간편합니다. 여기까지 유용한 iOS 7 사용 팁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IDG 딥다이브, 미래형 모바일 플랫폼의 시작, iOS 7의 모든 것을 테크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